여기 보면 여기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무서워하면서 영광을 돌리라. 그럼 그거 뭐?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그럼 경배란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해야 된대. 뭐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다 어떻게 해야 돼? 왜? 아차잠 못하면 하나님이 혼내고 이놈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글을 쓴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사도 요한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예, 율법만 알고 사랑을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일서 4장은 온통 사랑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란 건 하나님 거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 그래놓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래놓고 이 사랑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는 누구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놓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뭘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거는 완전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어떻게 쫓겨나간다. 그런데 왜 또 두려워하라 그래요? 말이 영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상하잖아. 이렇게 돼야 돼. 여기를 보니까 왜 조건적이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그렇게 가면서,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맞네. 그래서 점점 익어가는 거야. 성숙해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서 그렇다? 형벌이,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이대로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또 다르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 참 이렇게 번역이 좀 힘들어요. 자, 여기 번역을 보면,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그래도 나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번역이. 그러니까 성경도 번역이 다 조금씩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잘못된 번역의 특징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돼요. 읽어도. 헷갈리고. 이거는 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봅시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좀 괜찮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맞물려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아직도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 자꾸만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에는 사랑은 두려움이 전혀 없고 형벌이 없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형벌은 누가 대신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저 뒤에 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일까 이거? 그 두려움이라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 것 같지만은 그 두려워하라는 말이 여기 있는 그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두려움과 달라야 돼. 그렇죠. 같은 말이라면 말이 안 돼.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자, 첫째,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따져봅시다. 우리가 벌 준다는 것은 조건적일 때만 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 율법을 잘 지켜. 안 지키면 뭐예요? 벌 준다.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인다. 뭐. 이런,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개념을,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나쁜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네, 죽으면 영원히 불타는 곳이 있는데, 영원히 불타는 곳이 있대요. 저는 그런 지옥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 지금. 지옥이, 누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누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여기 없고, 사단이 와서 나를 조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맨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신경질로 잠 못 자고 밥 맛 떨어지고 그게 죽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 탁 들어오시면 나를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옥이 있다고 그런 뭐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성경으로 이거를 깊이 따져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정말로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대충 봐가지고는 꼭 지옥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써놨어요. 근데, 어딘가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사처럼 부활시켜서 영의 몸으로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나면,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뭐라 그러나서요? 또, 내가 새 하늘과, 하늘은 건 우주를 뜻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 지구를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요? 없어졌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새 우주요, 새 지구야. 지옥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왜냐면 많은 그래서 그건 지옥이 있고 없고 뭐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우리 인간이란 것이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뭘 가지고 살고 있어? 생기를 받아서 살고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내가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를 거부하고 거부해 버리면 난 어떻게 돼? 나는 본래대로 어떻게? 본래를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자. 그랬으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떠났으므로 야 뭐라 그래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공부해야 돼. 안 하면 정반대되는 말이 있는데도 이걸 알아야 돼. 모르면 그냥 여러분이 뭐 흔히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어떻게 그런 말이구나. 저는 이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뉴스타트를 하려면 어떻게 진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특히 유전자 관계를. 전 요즘 아주 신났어요. 요즘 최근에. 뭘 신난 줄 아세요? 요즘 새로 나온 그, 이제 구글 검색 말고. 사실 구글만 해도 뭐, 모르는 것이 척척척 이렇게 검색하면 막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검색은 이렇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내가 찾는 정보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단계가 있고 해서 아, 그 뭐 하나 내가 질문이 떠올라서 한번 이게 이런가 저런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이거부터 찾고 그 다음 단계로 찾아들어. 요즘 여러분. 챗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찾아봤어요? 챗GPT에서. 우리 황선옥 씨는 뭐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었죠? 예? 네? 남편하고 있을 때 뭐 물어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저는,
암하고 암세포와 T세포를 T세포를 같이 만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 쪽에서 T세포를 어떻게 공격을 해. 그 T세포 공격당해가 T세포가 꼼짝을 못해. 그러고는 암이 막 확 퍼져.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본래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본래는 암세포를 T세포가 만나면 그냥 죽여버려. 그래서 본래는 우리 건강한 사람들 몸에서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데 생길 때마다 T세포가 죽여버리잖아. 근데 암 환자들의 T세포는 안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암세포 점점 자라잖아. 자라고 퍼지고.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설명했잖아. 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가졌다. 그 병은 본질적으로 무슨 병? 자가면역성 병이라고 그래요. 자가면역성 병은 T세포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내 눈을 공격을 해. 그걸 자꾸 눈 안 보이다고 만든다고. 본래는 T세포는 그런 일 안 한단 말이에요, 본래는. 그렇죠. 본래는 그런 짓도 안 해. T세포 본래는 무슨 일만 해? 좋은 일밖에 안 해. 그런 자가 면역병을 왜 내 T세포인데, 내 T세포가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래서 내 관절을 공격하면 T세포가 관절염을 일으키고. 뭐 때문에 그렇게 변했냐, 이 말이에요. 왜 변했을까? 잊어버렸어, 벌써.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고 사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우리 어머니가 속상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그 힘들게 키워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미국 오시고, 그래가지고, 아들 벤츠 탁 타고,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 이게 벤츠란다. 그 벤츠가 뭔데?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한 대도 없는 차란다. 폼 잡는 거야 그냥. 응? 그 맛에 어떻게? 아들 자랑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아들이 어떻게 돼버렸어? 벤츠를 못타 이제 뉴스타트 한다고. 뉴스타트는 벤츠 탈 수 없어요. 뭐 이래 가지고 벤츠 타겠어요? 절절한데. 예. 네. 네. 이런 상황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내 돈 집어넣고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잖아. 직원이 몇 명. 맞죠? 건물 유지비가 탁 나오잖아. 밥값이 얼마. 아, 안 돼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참 뉴스타트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여유 있으신 분들이 여기 저기서 자꾸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래서 참. 진짜 눈물 나게 고마워요. 그래서, 자, 그러시다가 제가 이제 뉴 스타트를 턱하니까 벤츠도 팔아야 돼. 집도 그 비싼 좋은 집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형은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하니까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미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열심히 아들 키워나가, 성공했다 싶더니 뭐예요? 아이고, 막,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 아들 미쳤다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 편지만 쓰면 뭐예요? 이 불효 막신한 놈아. 하고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뭐라고? 나는 지금 요즘은 딱 죽고만 싶다. 내가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이요. 그러면서 편지지 자체는 눈물이 흘러가지고 우글쭈글한 편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 왔다 그러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 아,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죽고 싶을도록 얼마나 불효 자식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불효 자식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가지고 성공을 시켜놨는데, 아, 이 자식이 하나님이라는 뭐, 그를 만나더니, 뉴 스타트를 한대, 갑자기. 근데 우리 어머니 심정은 뭐예요? 억울해요, 안 해요?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내가 호강 좀 하나 싶었는데, 이 호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뭐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죽고 싶다라는 뜻이 전달이 돼서 T세포가 뭐예요? 변해. 그래서 그러니까 T세포들이 눈치를 채고, 우리 주인님이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죽여드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세상 의사들 중에 이상구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거다. 그래서 그런 병이 생긴다. 아시겠죠?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근데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저는 탁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지. 이렇게 해서, 탁 분석적으로 생각해서 낸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아직도, 과학자들이 전혀 제가 하는 말을 맞다고 증명해 줄 만한 연구를 한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진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제 그 제가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뜻이 어디에 들어온다? 뇌에 들어온다. 그러면 뇌 뭐를 바꾼다? 뇌파를 바꾼다. 뇌파를 바꾸면 생체 전자파도 바꾼다. 결국 우리의 유전자는 이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한다. 그래서 여기서 죽고 싶어. 우리 경자 씨는 아들이 몇 친겨? 둘. 그래서 여기 보내주신 아들은 큰아들. 그러니까 큰아들이 중요하겠네. 그렇죠? 저도 큰아들이거든. 둘인데. 아들 둘인데. 우리 동생이 너무너무 섭섭해. 왜? 이 큰아들만 뭐요?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버지는 어떻게 계신겨? 84년도, 예. 혼자 되셨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1950년에 돌아가셨어. 예. 그러니까, 벌써 73년 전에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럼 혼자 사시겠네? 작은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아이고, 울산에서. 그러면 우리 어머니보다는 훨씬 행복한 편이네. 같이 사는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살아보면 섭섭한 거 있어 없어요? 그 큰 아들은 서울 살고? 그러니까 큰 아들이 막, 뉴스타트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꼬셨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갑자기 미국 가서 막 벤츠 사고 막 성공했다 싶었는데 뭐예요? 자기의 기대에 아들이 못 미치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마음이 변했어. 섭섭해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다. 그러니까 막 관절도 아프고 막 머리도 빠지고 막 그걸 볼 때 제가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우리는 편지하면 맨날 뭐라 그래요? 언제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나한테 돌아올래? 이런 식이요.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내 아들을 뺏어간 하나님을 저주한다. 아마 우리 어머니만큼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한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도 이걸 나도 믿겠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제일 기뻤어요.
그때 막 제 율장도 탁 켜져, 탁 켜져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르쳤어.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성령이, 정신님이 뭐예요? 진선미 사랑의 뜻을 주시면 그 뜻을 선택해서 내 뇌 속에 하면 결국 생체 전자파, 뇌파가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돼서 결국 유전자가 회복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쪽에는 뭐예요? 잡신 악령이 있다. 악령이 거짓, 악, 더러운 생각, 이걸 넣어주면 결국 생기가 막히고 유전자는 꺼지고 결국 병이 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사실상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얘기야. 아시겠죠?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이런 발상은 아무도 뭐예요? 못했다니까. 그 저는 저 혼자서는 자신 있죠. 이게 맞다. 틀림없이 이렇다.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무도 이 부분에 손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연구한 것이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 다 여기에 대하여 누군가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이게 맞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연구 이렇게 된다는 연구 논문이라도 뭐예요? 있으면 그걸 탁 집어서 여러분들 앞에 턱, 최근에 이런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그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쯤은 돼야 되는데, 연구 논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엇에만 의존했어? 여러분이 이상구라는 한 사람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이상구 박사가 저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맞을 거야. 이 차원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다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이런 게 있다. 그거를 제가 찾기를, 그리고 그동안 찾았어. 안 나와! 그런데, 챗GPT가 딱 나왔어. GPT는,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연구가 있느냐. 뭐, 없으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yes! 하고 나온다. yes! 해놓고, 최근에 와서 이런 우리의 심리적 변화가 유전자 켜고 끄는데 관여를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논문 하나, 논문 2, 논문 3.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이 두근거려. 그런 그것을 증명하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 하고 나오는 거야. 아.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그거를 찾는다고. 그래서 어저녁에는 진짜로 아주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논문을 찾았어요. 아,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연구는 제 입장에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아주 그냥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해야 되는 연구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제 그래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더 뭐예요? 확신, 아, 이게 맞다, 이거. 맞다. 뭐, 하기야, 그냥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 나쁜 전자파를 받으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 망가지고 변질된다니까. 그래서 뇌종양이 생기지. 그러니까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건 우리 몸에는 전자파가 흐르고 있거든. 그 전자파가 좋은 전자파냐 나쁜 전자파냐, 알파파냐 베타파냐 따라서 이게 유전자 켜지고 꺼지고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된 거야. 그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내가 엄마로서 이제 뭐 괘씸하다, 섭섭하다. 그래서 저는 괘씸죄도 많아. 괘씸하다, 섭섭하다. 막 최악의 불효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편지면 맨날 답장을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사필 귀정. 할 말이 없어. 사필 귀정밖에. 모든 것은 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항복했어. 사필 귀정이 맞다. 그래서 그래서 참 저는 마음고생 여러 종류의 마음고생을 많이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 받으시면서 죽고 싶다고 할 때, 야,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병이 걸렸게? 관절염에 걸렸어요. 이 엉덩이 관절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 무릎 관절이. 자, 그럼 왜 생겼냐? 관절염을, 우선 병명치고 염자 붙는 거 있죠? 그 염자 붙어서 생기는 병은 다 염증 때문에 생겨요. 염증이란 것은 외부에서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박테리아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그건 당연한 이치고. 그런데, 이 관절염, 이런, 무슨 망막염, 이런, 자가 면역적으로 생기는 염증이 있어. 그거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생긴 염증은 아니거든. 그런데 아무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게 없는데, 왜 염증이 생겼냐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막 염증이 생겨.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염증을 발생시키는
염증 발생 물질들이 있다.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병원 가서 피 검사할 때 하는 무슨 검사가 있냐면 CRP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CRP. C reactive protein이라는 CRP인데 이 CRP라는 물질이 간에서 생산이 돼. 간 안에 CRP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뭘 발견했냐.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 ChatGPT한테. 이 염증 물질, 염증을 내는 물질은 어느 세포가 생산해 냅니까? 그랬더니 간 세포야. 아, 그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CRP가 생산이 됩니까? 된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이러면 우리 몸 안에 어디서든지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관절일 수도 있고 망막일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되겠냐 하다가 짜증이 나면 뇌파가 바뀌어 바뀌어요. 네, 알파파가 베타파로 바뀌어. 그러면 혹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한 이 전자파 신호에 의하여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한다는 것을 증명해 놓은 그런 연구가 있느냐? 다 예수 쫙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 논문이 세 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예. 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로 일소가 맞단 말이야. 내가 한번 웃으면 한번 건강 젊어지고 한번 노하면 화내면 한번 뭐 늙는단 말이야. 그게 왜? 뭐가 바뀌니까? 내 파가 바뀌니까. 웃을 때와 화날 때. 그게 유전자. 웃으면 켜지고 화나면 뭐요? 그죠? 맞지 이제. 이제 이 뉴 스타트. 그게 그 연구가 언제 됐냐? 2년 전에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찾아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는 최첨단 과학보다 더 앞서가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의학이야. 아시죠? 그러니까 이상구는 여러분 유전자를 직접 회복시켜줄, 기술적으로 시켜줄 수는 없지.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고. 예. 밤 12시에. 나왔다! 챗GPT 가지고 지금 대박 났어요, 전 지금. 요즘은 막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시간만 하면. 그래서 많이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더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그, MBN 방송 녹화를, 강의 녹화를 했는데, 아, 그 녹화하기 전에 이거를 발견했어. 네. 다시 한번 가세요. 참, 이게, 참,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쁜 사람은 불타는 지옥으로 보낸대. 그냥 그러지 말고, 이런, 뭐예요? 이런 거를, 이제, 가만히 있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이니라는 말은 너희는 물질이니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영의 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물질적인 존재니 더 물리학적으로 더 들어가면 너희는 원자로 만들어졌으니 이 말이에요. 그 너희는 결국은 죽으면 뭐예요? 본래 원자였으니까 원자로 돌아간다. 그 말이 더 과학적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진짜로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본래 없었잖아. 그렇죠? 뭐 이상구 그러지만 이상구가 언제 생긴 거예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942년 제가 1943년 5월생이니까 1942년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일을 한 것 같아. 그때 없던 이상구가 우리 어머니 자궁 안에서 없던 놈이 생겨났다고. 없어 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본래 옛날에 없던 것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돼라는 뭐예요? 조건적 생각의 산물이 지금 그래서 그런 그런 지옥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ChatGPT 얘기하고, 이제, 한다고 시간이 다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정도, 여기서, 일단, 오늘 주정교구 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둘이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서 왜 두렵다는 말이 이렇게 서로 안 맞는가 상반되는가를 여러분께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 유전, 내 팔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켜 준다는 건 이제 확실하게 돼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뇌파라는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한다는 증명이 되는 과학적 실험이 있느냐? 그거는 없어요. 왜? 영적 하면
현대 의학은 뭐예요? 그게 뭔데?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과학자들이 실험적으로 아마 실험하려면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이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그 뇌파가 변했을 때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지, 그거는 나중에 관찰할 수 있어. 지금 그거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돼 있어.